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로 조건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없죠.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은 명령하시더라도 그것이 내가 이 명령을 하는데 네가 복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벌 준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라는 증거. 그뭐 성경에 무슨 증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증거.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라는 증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명령도 이제 그런 식 말고 뭐 그것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만은 정식으로 야 이것도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예?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은 그 모든 명령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야. 그 10가지 명령, 그걸 십계명이라고 불러. 근데 그 십계명은 약속이 아닙니다. 예. 네.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넣어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궤라고 그러는데, 그 궤의 정식 성경적 명칭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라는 걸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 언약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꾸 자기들이 그 언약궤라는 걸 바꿔 가지고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다.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게 법궤지.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법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법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한국말 성경에 한 번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원문이 언약궤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있네 했더니 아니에요. 그거. 성경 번역자들까지도 다 언약궤로 잘 번역했다가 삐까닥해가 그냥 그 부분은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과 법을 지키라 는 말은 이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얘기하는 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래놓고 아담이 살아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거 먹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그립시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에덴의 동산. 예. 네. 여기 동산 뭐요? 각종 나무,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고,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 지식나무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16절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예. 자, 동산에 뭐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모든 하면 뭐를 다 포함한다? 다 몽땅.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물론이고 지식의 나무도 물론 포함한다. 그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영어 성경 보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You are 뭐예요? free. You are free. You are free.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you are free. 뭐 할 자유가 있다? 먹을 자유가 있다. To eat.
먹을 자유가 있다. 응. To eat. 뭐, to eat. 먹을 자유가 있다. 뭐로부터? From, 뭐로부터? 뭐로부터? Any tree. Any라는 거, 어떤 나무든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뭐예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택에 개입하지 뭐예요? 않겠다. 너희들에게 자, 이 동산의 어떤 나무든지 너희는 너희가 골라서 선택해서 먹을 자유가 있다. You are free. You are free. 자, 감옥에 죄수가 10년형을 받고 이제 만기가 돼서 네? 그 감옥소에서 풀어주면서 말하 그래요. You are free to go. Go는 뭐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 Any place you want to go. 어떤 곳으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제는 네가 어디를 선택해서 가든지 그거는 너의 뭐예요? 자유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1성입니다. 제1성이 뭐예요? You are free. 참 멋지잖아요. 예, 어? 네, 멋져요. You are free. 네. 아. 그 반대쪽으로는 뭐예요? 그 반대쪽으로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는 자유가 없어.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 자기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모든 너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안 들으면 뭐예요? 고통이 있을 것이야. 힘들 것이야. 자, 그런 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혼 첫날 밤 전에 여보, 나는 당신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 안 떠나고 싶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떠난 것 같아도 안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하나님하고 같이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바로 나는 너희를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네가 100% 완전한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 지식의 나무만은 먹지 마라. 왜?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그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면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네, 믿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죽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줄 알아가 아니고 결국은 이 전체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네? 자, 사단이 뱀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속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싫어하게 될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정말 그럴까?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 헷갈리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될까?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어떻게든지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너는 자유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예요? 그게 아니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야 해요. 그럼 내가 자유가 없단 말이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확 나빠져, 안 나빠져요? 나빠져.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독재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자유를 좀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자유 아니면 뭐예요? 죽음을 달라고 그래. 그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는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는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말이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무엇을 시도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하고 왔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벌써 여기서 사단이 이 인간을 속이려 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있죠? 간교하더라. 간교는 뭐, 간교의 목적은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단이 뭐예요? 간교하게 인간을 속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래 질문을 던져요. 이 속이는 방법 중에 제일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참 우수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하고 처음부터 속이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착한 남편을 가진 여자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당신 생각대로 진짜 착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면 한번 의심을 뭐예요?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아기가 있는데 세 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맞아 맞다고 그러면서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네 진짜 이 집 아들 맞아?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고려해 본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사단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어떻게 묻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정면으로 반대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뜻은 뭐예요? 아닐 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참으로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더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 보고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뭐 속입니다. 응, 그래 버리면 끝나요. 그건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화가 계속 하려면 진짜로 먹지 말라카더냐? 이거 끝내주는 질문입니다. 진짜 간교한 질문이야. 예. 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먹으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으라 그러던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입니다. 그건 정반대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런 질문을 사단이 여자에게 던졌다는 것이 참 이게 이것도 간교해요. 남자한테 던졌으면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남자한테 던졌으면 뭐라 그럴까? 아니, 네가 뭔데 그 이상한 질문하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은 말이 안 되면 대화를 계속 안 한다. 말이 안 되면. 여자는 말이 안 돼도 그 말 안 되는 거를 말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끌어가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서 하죠? 이게 말이 안 되구나. 그런데도 막 말 대구로 만들려고 막. 그래서 남편은 이거 말도 안 돼서 대답 안 하면, 그래, 대답 좀 해봐! 말 좀 해봐!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여자들 대화하는 걸 보면요. 상대방이 말 안 된다고 해서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갖고 놀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대화를 뭐예요? 여자는 대화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여자로서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거는 아닌데,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론적으로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틀렸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 우리 남자들 대화는 뭐야? 말도 안 돼, 자식아. 이러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이런 말을 우리 남자는 많이 하죠. 그런데 여자들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것을 느끼면서도 그게 그렇대 진짜? 뭐 이제 이래서 하면서 하여튼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여자들의 속성을 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건 정반대야, 그렇죠? 그럼 정반대 같으면 이거는 대꾸할 가치도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대꾸를 뭐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로서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대로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대답해 보라고. 아니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야. 모든 나무를 먹을 자유를 줬다고. 그러면 사단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아시겠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 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것 좀 보소. 보세요. 이렇게 여자의 대답이 벌써, 여자의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는 줄을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문제가 뭐예요? 예, 네. 네. 동산나무라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데 뭐를 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나무라 그랬다 모든을 빼버린 거예요. 왜? 모든을 끼워 넣으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묵사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상대방을 묵사발 시키는 것을, 별로 안 돼요. 우리는, 남자들은 묵사발 시키기 위해서 토론합니다. 상대방. 근데 여자들은, 묵사발로 끝나면 안 되니까. 예.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가 먹을 수, 뭐요? 있으나, 여기서 대화 끝내지 말자는 얘기요. 그렇죠?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 모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그 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참 안 됐다, 너희들. 참,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고약한 하나님을 만났니? 불쌍하다. 어떻게 이 좋은 과일이 다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 했다며? 참,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하고 안 살아.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아, 관계해야 안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야, 뱀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 너는 말이야. 정반대로, 나를 사기치려고 그래. 그러면 끝나는데. 다, 이게 이제, 뱀에게, 일단, 뭐를 양보했어요? 모든을 양보했습니다. 모든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의심이 있어. 왜? 먹지 말라 한 나무가 뭐예요? 있어서 없어서. 그래서 뱀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니고 먹지 말라 한 것이 뭐예요? 있기는 있는
앞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뭐예요? 않는 것처럼 오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오해한 증거가 뭐예요? 실과를 우리가 먹을 뭐요? 수 있으나 이게 한국말로 보면 뭐 그렇게 뚜렷한 게 아닌데 이제 영어로 보면 뚜렷합니다. We may eat. May eat는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허락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신병 훈련소에서 저 막 신병들이 막 배고파 죽겠어. 그런데 음식 탁 이제 딱 갖다 놔. 차려. 식사 시작. 그럼 콱콱 먹잖아. 그때 이제 우리 한국선 식사 시작 할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 may eat입니다. 먹는 것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 may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100% 자기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오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당한 거야?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강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군데 생각을 아차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각 교회의 교리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런 교리가 나왔을까? 이게 아차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얼토당토는 교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동산나무회 할 때 벌써 이미 여자는 맛이 뭐예요? 갔습니다. 네.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네. 왜? 그것은 그 죄는 오해하는 것이 죄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된 순간이 벌써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다. 즉 생명 주시는 분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망이죠. 그 사망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3절. 예.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 보내신 자와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노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은 생명에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조건적으로 사망으로 옮기는 장면. 그래서 이것이 사망으로 옮기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란 거 있다 이거지.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 했게 안 했게 안 했습니다. 이 만지지도 말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가, 여자들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글쎄,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대. 그, 이 무슨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란 말이 들어간 거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오해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건 뭐예요? 자, 먹지 마라. 그럼 가서 뭐예요? 야, 이 과일 참 맛있게 생겼는데 만져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말이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 말은 그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우리의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벌써 이 여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여기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그 결과, 이제 가장 심각한, 심각하게 속은 부분이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정령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는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란 게 이게 굉장히 섬세해요. 그 다르고 뭐요? 다르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참 조심해서 봐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뭐예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안 그럴 것 같아. 먹어도 뭐예요? 죽게야 하겠어? 이제 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가 지금 돼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먹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도 모르고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
그럼 뭐예요? 안 따먹었으면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고 따먹었으니까 분리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벌써 따먹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전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을 자유를 주시지 전적인 자유를 주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해버린 그 오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위 사람 보기에 착해도 하나님이 이거 혹시 벌 주시면 큰일. 벌써 이것부터가 뭐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죄라는. 그래서 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맨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잘못했고 벌 주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게 없는데도 제가 그 가게 파는 사탕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먹기 힘들었거든요. 그 주인이 안 볼 때 슬쩍 먹어요. 해서 탁 먹고 나면 이게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다가 벌이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이 돼. 그러다가 이제 동네 애들하고 같이 뭐요? 공을 차다가 넘어져서 무릎하게 팍 까지면 역시. 그 우리의 본능이에요. 죄를 짓고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벌 받게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관두는 게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여기까지. 그랬더니 뱀이 뭐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딱 하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너희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글자로는 안 나타났지만 나는 먹어봤다. 내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여자가 이 뱀이 자기 보고 자꾸 먹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나 안 죽었네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라고 하나님을 이제는 거짓말하신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자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이게 이제 사단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잖아. 지금 이 지식의 나무야. 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만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뭐요? 없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란 거야. 그 왜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이것만 따 먹으면 이 치식의 나무 과일만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 알겠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면서 에이 그런 하나님 별 볼일 없어. 나도 모든 이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지 뭐.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 참. 이 성경 몇줄 안에 이런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만 먹고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 여러분, 그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요,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잖아요. 다 공부하면 기분이 무슨 기분이 들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배우고 그 속속들이 테레비 구조를 알면 어떤 기분이야? 나는 테레비의 뭐예요? 박사, 테레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고장이나 내가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의 기분이 무슨 기분이 들게? 우리는 신긋해. 그리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와서 다 어떻게? 다 굽신굽신하잖아 의사 앞에서.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람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 내 손에 달려 있다. 신이지 뭐. 그래서 이 신의 자격을 지식에다 둡니다.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 그러나 그 신들이 여러분을 고치지 뭐요? 못한다는 한계점에 이제 도달해.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아무리 가져봐야 사람 목숨을 구할 수는 없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 생명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진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러다가 이 성경을 펴보니까 이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지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비유적으로 요약하면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얘기를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현대판으로 각색을 다시 하면 너희는 여러분은 현대 의학의 지식의 나무를 아무리 따먹어 봐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치식의 나무로는 이제 등을 치식의 나무를 떠나서 현대의학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나무 뉴스타트 생명나무를 따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계속 지식만 추구하는 의학을 따라간다면 정령코 뭐예요? 죽으리라. 맞아요. 맞아요. 그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바보 같은 얘기지만은 뭐 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랬었지만 나무가 나오고 이랬었지만 여기에는 깊은 인간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 본질적 문제가 여기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대갈통이 터져야 돼. 그래도 안 터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네. 이것을 이제 진정한 그 진리. 아, 이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그 나머지 얘기. 참 놀라운 얘기.